자, 이제 3쿼터는 외국인 두 명의 선수가 모두 뛸 수 있는 쿼터인데요. 과연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지. 아직까지는 이제 KB스타즈가 두 점을 앞서고 있는 가운데 3쿼터 시작이 됐습니다. 3쿼터는 KB하나은행은 여민화 선수와 박원주, 백지은과 바트미, 그리고 해리슨 선수가 뛰고 있습니다. 박원주의 속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KB스타즈의 공격. 네, 커리 선수, 단타 선수, 박지 선수가 전부 다 한 쿼터에서 네. 지금 플레이를 펼치고 있네요. 마지막에 단타 쑥 맞고 나가면서 공격권이 바뀝니다. KB스타즈는 단타 스커리, 말씀해준 대로 박지수와 강하정, 그리고 심성영 선수가 뛰고 있는 3쿼터입니다. 여민화, 이미 한 차례씩 공격 기회는 실패로 돌아갔고요. 마트미. 하나은행은 고비라면 고비라고 할 수 있는 3쿼터를 잘 넘겨야겠습니다. 네, 백지은의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커리와 단타스가 다 뛰기 때문에 득점도 되고 골밑도 강화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드리블 놓쳤어요. 자, 커리 선수는 반칙이 부러지 않는 거에 대한 항의를 해봤습니다. 마트미의 골밑 슛. 자, 박지수가 막아냈고요. 리바운드까지 따냈습니다. 네, 저렇게 외국인 선수하고 대등하게 경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요. 박지수 선수의 높이는 정말 대단하다는 걸 매번 느낍니다. 단타스가 골밑 슛. 마지막 터치. 마트미 선수 손 맞고 나갔다는 판정입니다. 어느새 또 박지수 선수가 프론트코트까지 넘어와서 공격 리바운드 가담을 했습니다. 확실히 3쿼터의 높이 보강이 이루어진 KB스타즈 외곽에서 커리 던져봅니다. 다시 한번 공격 따냈습니다. 강하정이 쏩니다. 석점 들어갑니다. 이런 미스, 이거 세 명이 선수가 달려들어서 강하정 선수 하나를 이겨내지 못하는 리바운드 싸움이 3점 슛을 어이없게 허용하고 맙니다. 여민화가 뚫었는데 실패. 득점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38대 33. 네, 3쿼터가 고비라고 말을 했는데요. 지금 초반부터 어려운 상황을 자초하는 하나은행 선수들입니다. 거리. 네. 단타스가 나와 있습니다. 석점 라인 쪽에서 안쪽으로 다가가다 빼줍니다. 커리 하이퍼스트에서 던집니다. 이번엔 리바운드를 KB 하나은행이 잡아냈습니다. 여민화 탑에 백지은 지금 열리는데요.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바트미 다시 한번 시도. 풋백 실패. 그리고 골밑 터치아웃 공격권 KB 스타즈. 백지은 선수 쪽에서 좀 오픈 찬스가 계속 이뤄지고 있는데 석점 정확도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절실한 건 역시 3쿼터에서도 득점력으로 보여주는 하나은행의 공격입니다. 네. 자, 길게 한 번에 단타스 골밑 득점. 지금 득점으로 연결해야 될 걸 못하고 리바운드 싸움에서도 매번 뺏기고 하니까 매치를, 자기 수비 매치까지도 찾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네요. 아, 심성현 선수가 잘 봤군요. 해리슨이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에 단타스에게 공이 다가갑니다. 그리고 잡아서 골밑 득점. 점수를 7점 차로 벌리는 KB스타즈 40대 33입니다.